오늘 노컷 뉴스 2024년도 6월 26일자 기사입니다. 미 북한의 우크라 파병 가능성 주시러 총알받이 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한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론 등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 불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국방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언급한 뒤 만약 내가 북한의 인사 관리자라면 나는 군을 러시아군의 총알받이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 내보내는 선택에 의무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의 어느 한쪽이 전장 상태에 처할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각국 법률에 준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미 일각에서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내지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뭐 한국에 지금 그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그러면 방위비 증액하기 위해서 방위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수작이라는 소리죠. 잘못하면.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이 한국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 논란에 한국은 자체 내에서 핵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으로는 중러 북의 3국이 핵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한국의 무장 해제는 한국인의 사망 선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나 베트남처럼 미국을 가장 우선시 민주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중러 북과도 경제적 협력과 우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수로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적이 되는 그런 공격 무기를 갖다가 저기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북한이 저기 저그 우리하고는 우크라이나 자기 만약에 우리 저기 우리나라가 미국이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또는 중동 전쟁에서 한국을 원할 때 우리 한국 가서 싸워줬어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의 전쟁에 있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북한의 그 군인을 갖다 파병하는 것은 역으로 이렇게 저 생각해 볼때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방인 미국이 중동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에 그 군대를 요구했을 때 우리 한국 가서 다피 흘리고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도 러시아가 하고 동맹을 맺은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다면 북한도 러시아군이나 중국군이 저 남북 전쟁에서 참여했듯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인도나 베트남처럼 미국을 가장 우선시는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다 우리 가까이 있는 핵을 가진 나라임과 동시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지 않은 이런 저기 오일이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우리하고는 아주 좋은 경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갖지 못한 것들을 우리 한국이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중국도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중국의 많은 인구로 인해서 또그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값싼 중국산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뭐 이렇게 농작물이 그 잘못됐다든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값싼 중국산이 와서 경제 그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러죠. 또 우리나라 것은 또 중국에 팔아먹기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가까운 이익끼리 교류하면서 이렇게 층을 지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봅니다. 오늘 노컷 뉴스 2024년도 6월 26일자 기사. 미 북한은 우크라 파병 가능성 주시. 미국 입장에서는 주시하겠죠. 자기가 미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렇게 같이 이제 합동으로 공격했을 경우에.
저 총알 바지 될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